난리가 났어요. 여기 지금 손가락 넣으면 제 손가락 다 뜯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와, 난리 나네, 진짜. 여기 모기 한번 그저 했다가는 진짜로 뭐 애들이 상어로 변할 것 같아. 자, 여러분, 구피 어항부터 좀 볼 건데, 딱 봐도 건강해 보이죠? 움직임 자체가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모기 반응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색발돼요, 진짜. 역시 알비노 플레드. 보통 이제 구피들 아시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개체들은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건강하고, 이쪽 애들은, 와, 진짜 예쁘다. 꽃 핀 것 같아요. 꽃 핀 것처럼, 진짜 플레드네요. 말 그대로 플레드. 그래도 빵도 나쁘지가 않고, 오, 되게 예뻐요. 왠지 이거 보니까 또 다시 알콜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는. 그럼, 와, 진짜 그림 같네. 봄날에 약간 꽃놀이 온 것 같이, 불꽃 같은 느낌. 이렇게 플레드가 있고, 풀굴벨이네요. 풀굴벨 델타세인. 저 이거는 해바라기님 물방에서 봤던 단추노니 매력인 풀굴벨 베타테일인데, 와, 얘네도 반응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활발하네. 먹이 한번 뿌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와, 봐도 건강함이 느껴지죠. 건강한 풀굴벨 델타테일이고요. 바글바글 하네요. 한 진짜 60마리 이상 들어있는 것 같은데, 60마리 다 건강해 보이네. 진짜. 와, 베이지아 부화가 새우 전문인데, 구피들도 못지않게 정말 전문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퀄리티네요. 레주아 많이들 키우시죠? 진짜 이뻐요. 인어공주 같은 느낌. 가까이도 좀 보면 하늘하늘해서 너무 이뻐요. 뭔가 수컷도 암컷 같고 암컷도 암컷 같은. 이쁘다. 아까 그 알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단아하고 이쁜 느낌의 내슈아. 내슈아들도 이렇게 이뻐요. 와, 더 난리 났네요, 여기는. 완전 파티예요, 여긴 지금. 뭐냐, EMB. 자, EMB 구피죠? 난리가 났어. 여기 지금 손가락 넣으면 제 손가락 다 뜯길 것 같아요. 넣어라. 넣어라. 난리 나네, 진짜. 여기 모기 한번 그저 했다가는 진짜로 뭐 애들이 상어로 변할 것 같아. 바글바글한 EMB 구피도 판매 중이세요. 여기는 알비노 플레드 빅도살 입문. 예, 입문 개체들이에요. 아, 입문 애들도 여기는 하나같이 뭐. 다른 물방들도 다녀봤지만, 일단 밀도도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 게 보이죠. 아, 이쁘다. 이렇게 바글바글. 냠냠냠냠 먹이달라고. 오, 난리네요, 진짜. 블루글라스 구피. 요거는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약간의 이끼가 껴가지고 그런데, 블루글라스 구피에요. 위에서 보여주면 좀 잘 보이려나? 위에서 봐도 이쁘네요. 그 다음에, 58 구피. 알비노 HB 58 구피. 오, 이뻐요. 잘하고 있는 알비노 HB 58 구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소아마린 블루테일이라는 구피네요. 요거는 아예 제가 처음 보는 개체. 근데 진짜 이름대로 블루테일. 꼬리가 팍한데, EMB 느낌도 나면서 너무 이쁘네요. 오. 요거는 가격이 안 써있는데, 이뻐요. 위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밑에는, 볼게요. 레드 턱시도 하프문. 레드 턱시도 하프문 구피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많이 봤던 구피들이죠. 네, 루돌프 구피도 있네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돌프 구피도 이렇게 코가 빨간,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빨간 녀석들이죠. 이렇게 루돌프 구피들도 있고, 스노우 화이트 구피. 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요거는 약간 옐로우 느낌도 나면서, 옐로우 점원 느낌도 살짝 나는데, 이쁘네요. 오, 이렇게 노란색이 빛을 받으니까 빨간색보다 더 이쁘네. 요건 아직 물 잡고 있는, 예, 계신 건가 보네. 아. 지금
미세한 게 많아가지고. 아, 미세증이셔가지고. 네. 그쪽이랑. 네. 어, 이쪽으로 해서 보면 되겠네요. 오, 역시 새로운 건물이 아쿠아답게. 조그만한 새우들도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갤럭시인가? 잘 모르지만, 오,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열심히 펀치 날리고 있죠. 역시 요런 녀석들은 소일에 있을 때 가장 이쁜 것 같고, 혹시 잘,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죠? 소일과 색깔이 또 잘 대비돼가지고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드핀시 타이거 상급입니다. 이거 와 진짜 이쁘네요. 상급 가격 한번 보실래요? 20만 정말 새우가 한 마리에 20만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새우를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녀석들 상급이라서 아,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블랙다이아. 요거는 저거 알죠. 블랙다이아 보면은 와 진짜 새까맣죠. 정말로 와 정말 약간 악마 같은 느낌, 저승사자 같은 느낌의 블랙다이아 새우고요. 아 이쪽은 지금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뽑으시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대요. 연갈탕을 넣었다 2020년 2월 8일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브리딩을 하고 계시죠. 아 이쁘다. 약간 지금 다 이끼가 껴서 카메라에 잘 잡히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이뻐요. 이렇게 화이트비도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화이트비인데 오 이뻐요. 화이트비 요거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1,000원에 저렴한 가격에 있는데 화이트비 여기도 이렇게 가슴 연갈탕을 넣어줬구나. 와가지고 아 치비들은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색깔 있는 치비들이 이런 약간 투명한 생이새우보다는 이런 색깔 있는 애들이 치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조만한 게 종이 쪼가리 A4용지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있어요. 치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CRS 모스라 요거는 5,000원에 올라오고 계시고요. 볼게요. CRS 모스라를 오 이뻐 이뻐. 요거는 또 화이트비랑은 다른 약간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녀석들. 그 다음 옆에 뭐가 있는가요? 요거는 메탈릭 오렌지. 메탈릭 오렌지인데 1,500원에 형성되어 있고 오렌지 빛이 나죠. 오렌지 빛이 나는 메탈릭 오렌지 이뻐요. 이뻐. 여기는 그렇게 개체가 많지 않은데 한 20마리 안팎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이쁜 녀석들 있죠. 자 스노우볼 이렇게 또 있어요. 치비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는 블루벨벳 중 1,500원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블루벨벳은 인스타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작은 원 이렇게 둥글게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처럼 집에 작게 들여놓고 블루벨벳을 넣고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아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역시 새우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 조금도 아예 물에 넣고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쁜데, 블루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릴리 1500원에 있는 레드릴리입니다. 레드릴리인데, 오 이뻐요. 이거 아예 처음 보는 개체인데 허리 중간에 색깔이 다르네요. 약간 루돌프 부피처럼 같은 몸에 색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된, 중간에 이렇게 다른 색이 나오는, 아니면 원래 전체가 빨갛, 원래 전체가 하였는데 나머지가 빨갛게 발현된 건지. 오 이뻐요. 이게 바로 레드 릴리. 다음은 여기는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가 있는데 가까이는 완전 작은 이 치비들, 카메라 잡히나? 치비들만 있고 조금 큰 녀석들은 저쪽 안쪽에 있어서 잘 잡히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작네요. 혹시 치비만 이렇게 모아놓으신 건가요, 지금? 글쎄요. 되게 서치들이 많이 네. 팔릴 것 같아요. 아. 네. 이쪽이. 책이 되네요. 네. 아. 책이 돼요. 뒤에도 있고요. 체리 새우. 이거는 국민 새우. 너무 이뻐요, 체리 새우. 벽 부분에 지금 이끼가 많이 끼니까 벽 부분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뱅 1900원. 그 모스. 너무 이뻐요. 여기 좀 큰 성원 있고 또 열심히, 역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오 네온 세트라도 팔아요 여기는. 10마리 5,000원. 그리고 야마토 배우랑 같이 합성시켜서 탱크왕에다가 이렇게 네온 테트라 키우고 계시네요. 얼마나 5,000원. 정말 네온, 네온인 같네요, 진짜. 서크야들도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바로 헹겔 라스보라. 그 옆에 루미노즈. 이거는 가격이 1,000원. 루미노즈. 루미노즈 할 때 그 코가 빨개가지고 요즘 잡았네, 루미노즈. 이렇게 있고, 골든 알지. 골든 알지랑 파스타 스틱. 오, 파스타 많네. 진짜 많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외부여 가기 청소하려고 뺐더니 하스타 스틱 치어들 죽은 게 우수수수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와, 너무 이쁜데? 하스타 스틱도 이렇게, 진짜 100마리 돼 보이네요. 계곡을 보는 듯한. 스타트도 있고, 난주, 난주 녀석들. 6,000원에 있는 난주 녀석들. 아유, 귀여워. 정말 이쁘네. 요거 진짜 중고등학교 때 좀 키웠던 것 같은데. 아, 이뻐. 안녕. 난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 물고기, 금어죠. 안상어의 전통 물고기, 금어. 요거는 이렇게 1,000원에. 이렇게 1,000원에 있어요. 아유, 예쁘다. 뻐끔뻐끔 거리는 게 너무 이쁘다. 엔젤도 있고요. 뭐 사실 뭐 새우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다양하게 유지하고 계시네. 쉽지는 않을 텐데 정말 많이 키우고 계시네. 여러분들 엔젤도 오시면 구매가 가능해요. 엔젤도 키우고 계세요. 역시 엔젤멍 멍때리는 게 너무 이쁜 엔젤들. 엔젤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안녕 삼색 엔젤 안녕. 정면보다는 옆모습이 이쁜데 옆모습이 잘 안 보이네. 어우 바로 보이네. 이렇게 엔젤들도 볼 수가 있고, 진주린 있죠. 진주린 안녕. 진주린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정 이건 마련. 뻐끔뻐끔뻐끔 단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 안녕. 화이트 텐더 꼬리들도 봐봐요. 허리가 지금 아마 한수 중이셔가지고 이쪽 라인 지금 한수 중이어서 제대로 촬영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쪽은 꼬리들이 대부분이에요. 한수 중인데 잠깐만 짚고 맞아야겠어요. 여기는 텐더 꼬리. 텐더 꼬리 한수 중에 찍나서 지금 다 숨었네요, 얘네들은. 텐더 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루토씨 우리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도 우수신인데 그래서 그 식탁인데 이게 잘 안 보이네. 끝에 있는데 오늘 우리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여기 듀플리. 아 얘 무슨 빵이 이렇게 커. 제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진짜 제 손가락만 해. 와 엄청 크네. 이거 붕어야? 붕어 거의 붕어처럼 크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는 아마 알콜 티어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냥 아 골든볼 라미네지. 저희 카톡방 매니저님이 키우시는 골든볼 라미네지도 있어요. 아이고 라미네지 섞인다면 진짜 예쁜데 얘네들도 어린 녀석들이네. 안녕 안녕. 골든볼 라미네지도 있고요. 황금 안식 블랙 안식. 아 지금 열심히 먹방 중이죠? 정신이 없네. 아, 다 뜯어먹고 있네. 근데. 이렇게 다 뜯어먹고 있는 왜 와플레 치즈 이렇게 있고 와플레 치즈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클래식 특유의 그 빨간 매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나름 좋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개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열대어도 많이 체크하고 계시고 피는 물론이고 다양한 개체들이 있으니까 구경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다 담아드리진 못했는데 정말 많은 개체들이 있고 새우뿐만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나 건강 상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지금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정말 버티는 시기인 것 같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간업이 좀 더 많이 힘들어요. 네, 저도 시작을 맞아요. 해보니 많이 힘들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서로 좀 뭐 경쟁이다기보다는 좀 서로 많은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많은데 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아 갑자기 또 따뜻한 말씀까지.